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한부모 가정 아이들 문의하시면 되고, 또는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 현재 362분 실천하고 계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공부하십니다. 지금은 공부를 좀 하고 뭔가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나름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은 연습매매를 통해서 실력을 좀 많이 향상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달러 환율과 환율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잘 팔로우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따 저녁 시간에도 제가 좀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널뛰게 하고 있는데요. 잘좀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보시면 이데일리에 2014년 긴축 발작도 결국 연준이 결자 해지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보고서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선진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이머징 마켓에서의 자금 이탈 등의 혼란을 해결하는 데에도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연준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자금 이탈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국채 상승이 단순한 국채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 또는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제 정상화, 성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금리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잘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최근 미국 그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기 금리 주도의 국채 금리 과포론 상승은 이머징 마켓에서의 대규모 자금 이탈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어질 경우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머징 마켓에서 또한 번의 발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름 잘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금 규모가 5억 달러. 그래서 2015년 중국 위안화 급락 사태 때 자금 순유출 규모를 뛰어넘어 2013년 긴축 발작 당시 상황에 육박하고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좀잘좀 보시고 앞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이머징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은 지금 이번 다음 주죠.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좀 언급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그 상황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올라온 걸 봐서는 지금 상당히 이머징 시장에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잘좀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국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지금 상당히 10년물 2.1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 단기 목표치 3파 2.475까지 일단 지금 보고 있고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3파의 특징이고, 그래서 일단 1파 길이의 100%는 일단 넘어섰습니다. 짱대 항봉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엄청난 국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실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회사채 금리와 이제 시중 금리는 지금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은 금방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국채 그 10년물을 보시면 일단 매도 행진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8일 날 하루 빼고 다시 또 계속 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10년물뿐만 아니라 3개월물도 계속 지금 팔고 있습니다.
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외국인들의 행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R 값은 아직까지는 지금 100을 못 넘고 헤매고 있다. 이 얘기는 뭐죠?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이 숫자가 점점 100 이상일 때는 시장 분위기가 좋고 100 이하일 때는 시장 분위기가 나쁘다. 그 다음에 앞 숫자가 계속 바뀌면 점점 안 좋아진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채가 또 어떤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올라가면 미국 국채는요? 당연히 올라가죠.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빅스입니다. 이제 코스피 빅스 상황을 보시면 오늘 종가가 25.56. 네. 그래서 바로 그 앞전 저점까지 지금 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제 변동성이 죽을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밑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머물다가 다시 올라갈지.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가 지금 요때부터 네, 요때부터 예. 아, 요때부터인가요? 네. 2월 중순부터 지금 완전히 반대로 돼 있죠. 내려올 때 올라가고 내려올 때 올라갈 때 내려오고 내려올 때 빅스 내려올 때 올라가고. 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박스로 계속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일정 부분 내려오다가 다시 오늘 반등을 줬는데 어제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어떤 이제 포지션 변경에 따른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코스피 이 박스를 네, 여기 하단에 오니까 다시 반등 주죠. 네, 잘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네, 대파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월달 현재 요 빨간 추세선, 네, 1994년 여기와 그 다음에 2007년 네, 고점을 연결한 요 추세선, 그 상단에 지금 계속 머물고 있죠. 네. 그래서 1월달 매도 물량이 많았고 2월달도 마찬가지고 3월달은 지금 이렇게 스타캔들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네, 요 RSI 지표와 머니 팔로우 인덱스 지표 그 다음에 50%라는 요 숫자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월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네, 조만간 어떤 사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최소 어디까지는 가야 된다? 50%. 네, 역사가 증명하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월봉인데요. 지금 3에서 이제 3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좀 강력하게 올라갈 듯한 모습이라는 거꼭좀 알아두시고요. 드디어 이제 그 LRS에서 여기 시그널 선과 LRS 선이 조만간 만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환율은 얘는 자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자 고점을 찍을 거고요. 자, 얘는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고점을 찍는.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보시면 심리선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 고점에 다다르는. 그러면 아마 요게 이제 3의 3파 고점이 되지 않을까. 예. 알스퀘어드가 고, 예, 그 다음에 얘도 고, 예, 얘도 고가 되면, 예, 상당폭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왜? 지금은 현재 고, 저, 자, 그 다음에 현재 저입니다. 네. 그래서, 요 패턴이 요렇게 바뀌면, 예, 그게 이제 3의 3파 고점이 아닐까.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월봉상에서는 올해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올한 해.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 동향에 대한,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는 좋죠. 원화 약세, 추출이니까. 단, 서민들은 힘듭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후행스팬드 캔들 위에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근데 주봉을 보시면, 네, 지금 기준선 지금 살짝 저항을 받고 있고, 20주선에, 예, 지금 저항을
200주선이죠, 요게. 네, 200주선의 저항을 받고 있고, 오늘 종가가 1133원. 네. 오늘 2원 10점 빠졌는데, 잘좀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은 계속해서 주봉상에서는 계속 상승 추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정도도 보시고, 올한해 아무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환율. 네. 자, 다 고점입니다. 고점이지만 더갈 모양이다.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일봉에서는 오늘, 네. 전환선 지지의 모습이 보였죠. 살짝 붕괴시켰다가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파동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큰 파동으로는 얘가 3의 3파죠. 네. 그 다음에 그 3의 3파에서 저점을 찍었는데, 자, 1파, 자, 2파. 지금 현재 그 3의 3파에서 3파가 진행 중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1174원까지 일단 열어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조정줬다가 다시 5파 상승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계속 요거를 팔로우를 했지요.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롱숏 전략에서 롱과 숏인데, 잘 보시면, 전환선, 자, 하나, 네. 그 다음에 기준선 올라갈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셋. 네. 그 다음에 후행스팬, 캔들 위, 네. 여섯 개를 분할로, 매수하시면, 네, 롱 전략으로서 지금 한이 정도 부분에서 다 매수가 됐습니다. 예, 조정은 가벼운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정저기하면 우리는 투포원 전략을 구사한다. 예, 나는 손해보기 싫다. 그러면 여기 소위 말하는 기준선 무너뜨릴 때한번 정도는 팔아줍니다. 예, 반만. 그다가 다시 어떤 그 반을 이런 형태로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상승으로 계속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엄청난 그래서 달러 매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3파의 특징 돌파 갭 여기 갭이죠. 자, 갭 필링이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갭이 생겼는데 요거는 갭 매움이 일어났네요. 그죠? 예, 그런 부분도 꼭 참고 좀 하시고 예,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을 살짝 형성을 했다가 오늘 또 양봉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잘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체별 매매를 보시면, 네. 5,989억 개인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상승의 주체는 외국인. 네. 자, 그 다음에 선물도 외국인. 코스닥도 개인 팔고 외국인 사고. 네. 웬일로 외국인이 샀습니다. 근데 요즘 외국인들이 이제 좀 사고 있는데요. 연속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는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앞으로 잘좀 보시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자, 기관에서는 금융투자, 예, 금융투자가 좀 많이 샀고요.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오늘 많이 샀죠. 자, 외국인 동향을 보시면 예, 지금 3거래일째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여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지 여부. 예. 그다음에 코스닥 예, 마찬가지. 상당히 좀 많이 샀네요. 자, 차익 별로죠? 자, 비차익 별로고. 그다음에 선물 선물도 요때 쭉 보시면 예. 일관성이 없죠? 예,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 콜. 네. 그다음에 풋 어제 이제 만기 끝나고 나서 포지션 이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잘좀 보시고 네, 미니는 조금 팔았네요. 네, 일자를 보시면 네, 외국인이 이제 3거래일 계속 사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개인들은 지금 팔고 있는데 글쎄 이 물량이 어떤 물량인지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증시 자금은 네, 융자 잔고가 이제 1,261억 줄었죠? 3월 10일 날. 예. 앞으로 이 흐름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을 보시면 60조 4천억 정도가 있는데,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3월 10일 날짜로. 그죠? 계속 줄고 있죠? 네. 그때 이제 피크가 친 데가 1월 중순경인데, 네, 계속 지금 다시
줄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잘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이닉스 보면, 네, 은봉의 저항을 받고 좀 밀렸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 예.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네, 주봉이고요. 네. 행맨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2% 가까이 좀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죠? 뭐, 조금, 예, 매수 이제 들어왔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흐름은, LLS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예, 얘는 주가는 올라갔고, 예, 이게 뭐죠? 다이버전스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은 진지게 이때부터 빠졌습니다. 1월 초부터 해서 자금은 쭉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거 꼭잘좀 보시고, 네,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요 음봉의 저항, 요 음봉의 저항. 예, 그래서 자 이런 게딱 뜨면 변동성이 좀 큰데 3%, 예, 그다음에 거의 3% 가까이, 그죠? 오늘 갭 형태로 뗐는데, 요런 거는 이렇게 해서 한번 거 보십시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음봉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네, 상승은 좀 힘들다. 그렇지만, 뭐,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잘좀 보시고. 오늘 외국인이 샀다고 하지만, 좀 별로, 네, 큰, 뭐, 의미는 없고, 추세는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R스퀘어드가 이제 20, 0.27을 넘는 요 순간, 요때, 요, 실선, 네, 0.27이죠. 여기가 0.27인데, 네, 추세가 이제 강화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포지션은 뭐 하나, 숏 포지션 좀 구축 서서히, 네, SK 하이닉스만 보면, 네, 지금 전환선 밑에 있는데, 네, 잘좀 보시고요. 자, 삼성전자는 지금 21선 위에서 마감을 했고, 예. 네. 예, 지금 보셔야 되겠고, 오늘 개인도 한 200만 주, 기관도 조금 팔고, 외국인만 샀습니다. 네. 아무튼 외국인의 뭐를, 예, 연속성을 좀 보자. 예, 그런 게 있고요. 네. 주봉을 보시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쭉 세워놓은 거 보십시오. 요게 이제 트위저 버텀인데, 글쎄요. 이게 상승으로 전환이 될지, 예, 지금, 1월 중순부터의 이 외국인 매도 양을 보면 글쎄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주봉상에서 계속 추세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R스퀘어드가 보시면 얘가 0 밑으로 0.27을 깼습니다. 자금은 이때부터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그죠?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는 글쎄요 상승 전환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잘좀 보시고. 네. 그래서 오늘, 종가가 82,800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8만원. 예, 그 다음에 81,000원. 요거를 무너뜨리진 않았죠. 8만원.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여기 고점 연결하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요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트렌드 자체는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부분 요 상단 예, 이렇게 있는데 예, 그럼 잘좀 보셔야 될것 같고 예, 과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샀을까? 제가 볼 때는 예, 선물 포지션 구축 위해서 산거 아닌가? 예,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추세 자체는 LLS는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고요. R스퀘어드도 지금 0.27 밑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완벽한 추세가 형성된 건 아니지만 잘 보시고 지금 38.2% 라인 구름대 딱 중앙에 있는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위험한 게 상승을 하자니 좀 저항이 좀 만만치 않고 그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면 또 여기 또 지지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코스피도 어정쩡하게 지금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 잘 보셔야 되고. 자, 코스피 주봉, 예. 23.6% 라인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의 기운이 강력하고, 실제로는 이때가 이제 고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봉상에서 고, 고, 고. 그죠? 내려오고 있고, 얘는 내려오고 있고, 네. 얘는, 70, 네. 10리동, 75 밑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들이 좀 샀는데, 앞으로 연속성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기준선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고요. 특이한 거는 후행스팬이 캔들 밑에 있습니다. 자, 애매하지요? 예. 상승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본격적인 하락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거래량까지 오늘 또 들어왔어요. 예. 그 다음에 지표값을 보면 뭔가 상승 쪽에 단기적인 반등이 들어올 듯한 모습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네, 여러분 보시듯이 이 부분의 이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거 잘좀 보시고, 요 저항, 그 다음에 23.6% 라인,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들어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 그래서 결국엔 뭐다? 금리다.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주봉, 매수세 들어왔고, 외국인,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이제 방향 전환이 있을지 잘좀 보시고, 또 일봉 모습을 보면요. 일봉은 지금 구름대 하단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선, 후행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 매수세 들어왔지만 좀더 지켜보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LLS 지금 턴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 네,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지 구간에서 요날, 네, 3월 8일 날, 이제 구간을 깨고 나서 다시 이제 저항이 된 거죠. 그럼 이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까? 네, 23.6% 라인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단 좀 약한 모습,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이죠. 선물도 반등이 들어왔는데, 전환선 뛰어넘었지만 지금 21선과 21선의 저항, 구름대 밑에 하락 추세, 그 다음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코스닥 150 선물은, 네, 지금 현재는 구름대 안에서 지금 기준선을 살짝 무너뜨렸는데, 다음 주좀 보셔야 되겠어요. 추세적으로 내려올지,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살짝 여기서 또 올라갈지, 네, 그거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네, 살짝 눌리는 모습이 더 강하네요. 그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괜찮은 거는 후행스팬이 캔들 위에 있다는 거죠. 네, 급격한 하락만 없으면 얘는 다시 위로 올라갈.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투폰 해야 되는 상황, 반을 팔아야 되는 상황, 조금 걱정되시면 어떻게 한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반 털고 나서 다시 또 네, 어떤 매수매도 요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 이제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그게 좀 바뀌겠죠. 잘좀 판단하시고. 예. 자, 그다음에 자, 옵션 이제 등가 410을 기준해서 오늘 종가는 415였죠. 예. 근데 이제 오늘 포지션이 어떻게 이제 구축이 됐나 좀 보시면, 풋 외과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두개 빼고는 380까지는 매도를 걸어놨네요. 예, 개인도 거의 매도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는 기관이 매수를 해놨습니다. 하방 쪽으로 내려간다고 배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상방은, 네, 콜 외과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외국인만 네, 430까지 열어놨습니다. 외국인만. 일단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특이한 게, 예, 432, 예, 여기까지도 좀 매수를 좀 해놨네요. 그죠? 예. 그래서 아래로는 그냥 매도, 예, 380까지. 네, 그 다음 위로는 430까지. 예, 그래서 어떤 변동성에 대비하는 모습 같은데,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항상 그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대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콜 400 기준 등가 기준에서 예, 지금 콜은 뭐 살짝 올라갔죠. 네. 자 그다음에 풋을 보시면 네 풋은 예, 도치 캔들 만들었습니다. 예. 예, 큰 변동성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저점을 좀 찍었고 7.74 그러면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요 저점을 깨면은 네 상승이 좀 가능성이 많고 그죠? 예. 저점을 안 깨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면 스타캔들 예. 하방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잘 좀 보시고 자 푸콜 레이시오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20일 평균 거래량 네 풋승 예.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서서히 또 20일 평균이 올라가고 있고 자 거래 대금 보면 거래 대금도 예 풋승 요거 잘 보시라 그랬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횡보 박스권인데 얘는 그죠? 예. 풋 쪽에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잘 좀 보시고 예,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입니다. 네 외국인 매수세 매수세 들어왔고 예. 전체적인 RLS R스퀘어도 보시면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네. 이 추세 지표가 그대로 시연이 된다는 거죠. 네. 잘 보시면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완만하게 내려가는 거 봐서는 지금 방향성을 좀 탐색할 것 같은데 예, 일봉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코스피랑. 예. 그죠?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방향성이 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을 보시면 오늘 21선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위에 예, 후행스팬 캔들 밑 네, 캔들 밑에 자 아주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다음 주 한 주가 또 중요해졌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3538계약 네 그래서 오늘 미결제 양정이 아직도 20요 정도 어제가 한 3만주 좀 넘었죠. 롤오버 된 물량이 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하루 자 보시면 외국인들은 포지션이 지금 1778계약 해서 매수 포지션입니다. 매수 포지션 네 자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일단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자 어떠세요? 지금 1월 여기 1월 11일날 여기 고점으로 해서요. 자 8% 6% 8% 7% 7% 빠지고 지금 4% 올라갔는데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여기 6, 7, 7 또는 6 예. 그죠? 요거는 뭐냐면 지그재그 패턴이라 그래서 이런 툴이 있습니다. 제가 요 패턴을 그려놨는데 요 가격을 표시해 놓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얼마만한 진폭으로 얘가 얼마만한 진폭으로 움직이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해놓은 건데 아마 다음 주 뭐 한 7%나 6% 그래봐야 한 1.2%나 2.2% 예.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추세를 보시면, 여기로서 한번 가볼까요? 요렇게. 예. 고점, 고점. 네. 여기 저점, 저점. 요렇습니다. 예. 그러면, 요 추세로 보시면 요 상단까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2.2% 정도 더, 2.2포인트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예, 이런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 네, 외국 시장의 변동 상황을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전체적인 물량을 보시면 큰 변화는 없어요. 예, 19만 주에서, 잠깐 좀 보시면, 여기 안 찍히네요. 이게 지금, 찍히는 거는 지금 얼마가 찍히냐면요. 27만, 네, 27만이 찍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 20만 9천. 그러면 한 7만 계약 정도, 그죠? 네.
지금까지 모든 거를 지금 네, 합산해서 나온 건데, 예, 연결 선물 말고 그냥 6월달 선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여기 27만 조금씩 변하네요, 그죠? 27만, 자, 20만 9천, 그죠? 여기, 예, 20, 21만, 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여기서부터 서서히 빠지고 있죠? 네,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지표값 중에서 LSR 스퀘어들 보시면, 자, 다시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앞으로 3월달 마감까지 좀잘 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LLS하고 시그널, RSI하고 시그널. 자, 시그널 값이 지금 얼마죠? 47.8입니다. 47.8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0 밑에는요,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가 이렇게 풍동 빠지는지 잠깐 좀 보십시오. 그러면 뭘볼수 있냐면, 네, 단기적인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요거, 네, 잘 파악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아, 죄송합니다. 21선 이거 설명 안 드렸네. 지금 21선은 천천히 내려오고 있죠. 예. 기울기는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고, 지금 21선 위에 살짝 걸쳐 있죠. 네. 자, 그러면, 좀 애매한 상황이다 이거죠. 네. 5일선 밑에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지다가 지금 막 좁아지고 있죠. 얘도 올라오고 있고, 얘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상당히 변곡 구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정 포지션을 이제 앞으로 6월달까지 좀 같이 자세히 좀 보시겠는데, 현재는 매수 포지션 잡아놨어요. 네, 선물로.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0만, 100만, 1000만, 마이너스 6천만 원. 지금 외국인들 여기 포지션 보시면 420에서 예 지금 이렇게 밑으로 자 위로 올라가면 엄청난 수익 지난번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그림이 달라졌죠. 지난번은 이랬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림을. 예, 포지션을 이제 어떻게 잡을지 잘좀 보십시오. 네자그 다음에 기관을 보시면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놓고 위로도 먹고 아래도 먹고 그래서 지금은 모르고요. 한 2, 3주 지나면 좀 자세하게 어떤 포지션이 나올 겁니다. 자, 외국인 또 이렇게 잡아, 아, 기관을 이렇게 잡았네요. 그죠? 410, 네, 위로, 아래로. 자, 개인도 좀 볼까요? 기관은 지금 매도 포지션이고요. 네, 개인은요? 네, 매수 포지션. 자, 외국인과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놨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요, 만기 이제 바뀌면, 4월, 3월 11일, 금요일, 오늘부터, 오늘부터 이제 누적을 합니다. 이렇게 순매매. 그 전에는 순 매수 금액이 한 36조 정도 됐죠. 근데 지금 3월 11일, 까지 해서 1조 7천 95억을 매도한 상태입니다. 개인은 합성을 하면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근데 여기 매매하는 개인과 주식을 매매하는 개인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단 합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415부터 해서 수익 구간이고요. 자, 기관 좀 보시겠습니다. 자, 기관. 네. 자, 3월 11일 오늘부터 해서 얼마죠? 예, 4천억 매도. 예. 그 다음에 415부터 수익 나는 구간. 자, 외국인 좀 볼까요? 자, 외국인들 지금 보면 2조 1133억. 그죠? 예, 2조 1133억 매수. 예, 그러면 420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면 수익, 자, 내려가면, 뭐죠? 예, 손해. 지금 이렇게 지금 구축을 해놨는데, 요 변화를 잘좀 보시고, 자, 직선 형태로, 지난번 그 선물 옵션 기간에, 하고 완전 반대로 돼 있죠? 볼까요? 예.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죠. 자, 이것은 주식이 매수한 것과 같은 손익 구조를 가지며 지수가 상승한다면 이익이 크게 발생하고 지수가 하락한다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만약 어떤 거래 주체가 이와 같은 손익 구조로 가뜩 매매를 했다면 예, 이것은 지수가 강력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매입니다. 이거요. 네. 자, 외국인들은 지금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현재, 오늘. 자, 그러면 요 변화를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시겠고요. 만약에 이게 6월 달까지 이렇게 유지한다라고 하면 지수는 잘안 빠지겠죠. 예? 자, 이건 오늘 하루니까 하루 갖고는 모르고요. 앞으로 한몇주 정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동향과 해외 국채, 그 다음에 환율, 이런 동향이 다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요런 거는 추정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안 되고, 아, 그냥 한이 정도 하고 있구나. 아, 그렇게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외국, 지금 미국 선물, 나스닥 엄청 많이 빠지네요. 예, 이따 저녁 때 잠깐 뵙고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포지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자, 그러면, 네, 아이들 후원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네, 특히 체크리스트 많이 좀 체크 좀 하십시오. 요번 다음 주에 이제 연준에서 어떤 스탠스가 나올지가 이제 궁금한데, 그것도 잘 팔로우 좀 하시고, 지금 국채 금리 때문에 특히 나스닥이 널뛰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변동성 장난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좀 촉각을 세우셔서 잘좀 보시고, 만약에 신흥국발 또 발작이 일어나면 어마무시한 폭락도 있을 거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 채널이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개인의 의견입니다. 팩트도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자, 무조건적인 의견 신뢰는 지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